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담가놀이 김 아니고 김사또 인사 올립니다. 오늘은 로스트아크 악귀, 로악귀가 로스트아크를 설치하며 보기 좋은 영상, 로스트아크에 관해 궁금한데 물어보기 애매한 질문들 모아서 답변 드리려고 해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많이들 궁금하시겠죠? 그리고 다들 말씀하시겠죠? 본인 하고 싶은 직업 하세요. 혹은 지금 1티어 직업들은 이러이러한 직업들이 있어요. 새로 시작하시는 모국어분들, 1월달에는 로스트아크 밸런스 패치가 예정되어 있어요. 로스트아크에서의 밸런스 패치 주기는 4개월에서 5개월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1티어 캐릭 골라봐야 너프 먹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로아 또한 레이드, 가디언 메타에 따라서 1티어 직업군이 계속 바뀌는 구조기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클래스를 하세요. 혹은 외형이, 혹은 무기가, 혹은 캐릭터 스타일이 마음에 드는 걸 하세요 라는 답변을 하는 이유, 이제 조금이나마 이해해 주시겠어요? 로스트아크 서버는 대부분이 통합이라서 진짜 아무 서버나 키워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제대로 알고 계신 거고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서버는 중요하다,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어요. 로스트아크는 MMORPG라는 장르로서 친구들과 혹은 지인들과 레이드만 하지 않아요. 같이 내실도 하고 마을에서 채팅치고 장난치고 등, 의외로 같은 서버가 아니라면 인게임 내에서 영지를 제외하고 만나기가 꽤나 불편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에 친구들과 같이 로스트아크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같은 서버에서 시작하시는 걸 추천해요. 로스트아크 과금 얼마나 해야 해요? 딱 정해서 말해주는 곳이 없어요. 그죠? 로스트아크는 MMORPG라는 장르 게임이에요. 그렇다는 건 돈 혹은 시간을 투자해야 할 수 있는 게임,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해요. 돈 혹은 시간을 남들보다 적게 투자하면 당연히 레벨이 낮은 것이고, 남들보다 많이 투자한다면 더 높을 것이란 이야기죠. 로아는 다른 MMORPG보다는 확실히 라이트하지만 MMORPG라는 장르 자체가 라이트하기에는 힘든 장르라고 생각하기에 롤, 배그, 오버워치 등 단판성 게임을 하시던 분들이 느끼시기에는 게임 진행이 더디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MMORPG라는 장르는 그 더딘 속도로 조금씩 조금씩 진행해 나가고 성장하면서 어느새 나의 캐릭터를 보면 꽤나 많이 성장해 있고, 아, 레벨을 올렸더니 이 레이드도 보고 다음 레이드도 가보고 하기에 마음을 너무 조급하게 먹지만 않는다면, 남들 하는 만큼만 따라간다면 그렇게 큰 과금은 필요 없다 하고 전달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과금 조금 할 건데 어디다가 할까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 위에 카드랑 더보기란에 영상 주소 첨부해 둘 테니 참고하세요. 로스트아크 내실 꼭 해야 하나요? 네, 하셔야 해요. 라는 이야기로 시작해보죠. 로아에서 내실이란 필수적인 항목이 있고 그 이상의 내실은 수집욕을 채워주는 콘텐츠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은 필수 내실까지는 하셔야 해요. 내실이 엄청나게 방대하던데 너무 많지 않나요? 여러분, MMORPG라는 장르는 길게 보고 하는 장르입니다. 그렇기에 내실을 하루 혹은 일주일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정도 기간을 정해두고 천천히 본인 하고 싶을 때, 혹은 아,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약속이 없네 하실 때 그때 하셔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로스트아크 처음 접속했더니 아니 콘텐츠가 뭐 이렇게 많아 하시겠죠? 제가 간단하게만 정보 전달 드리고 더 상세하게 혹은 저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라이브 방송 찾아오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아에는 1일 콘텐츠 숙제로 에포나흘에 가디언 토벌, 카오스 던전이 있어요. 이 중에서도 카오스 던전만 꼭 도시고 나머지는 천천히 하셔도 무방합니다. 뉴비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루트는 1일 숙제 3종 후 유튜브에 로스트아크 필수 내실 검색하셔서 유튜브 하나 정하셔서 그대로 루트 따라가시는 걸 추천해요. 1415까지 과금 쬐끔 해서 올렸는데 세팅이 뭐가 뭐고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도저히 모르시겠죠? 여러분들이 세팅하는데 꼭 필요한 사이트 하나 전달하고 갈게요.
이번 하이엑스로 3, 4개의 각인 세팅은 제공해 주니까 3, 5개 세팅을 하겠다 라고 하신다면 전각 한 종류 77돌이 꼭 필요해요. 돌을 좀 깎다가 아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하시면 전각을 2개 읽으시면 더 낮은 돌을 세공하셔도 무방하고요. 뉴비분들이 꼭 아시면 좋은 사이트는 아이스팽이라고 해서 로스타크의 각인 세팅하는 과정을 대신해 주는 아주 감사한 사이트입니다. 사용 방법은 아이스팽 사이트를 검색 후 각인 최적화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목표로 하는 각인 5개를 선택하시고 세공하신 어빌리티 스톤 77도를 깎으셨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목표로 하시는 품질을 기입하시고 뉴비분들에게는 780 정도 추천드려요. 본인 캐릭터에 맞는 특성을 꼭 기입하시고 유물 클릭, 그 후에 로스트아크 공식 홈페이지로 가셔서 경매장 탭을 클릭하시고 F12 누르시면 오른쪽 창이 나와요. 오른쪽 창에서 콘솔 탭을 누르시고 컨트롤 V 붙여넣기 하시면 끝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검색 결과 복사 누르시고 아이스팽 사이트로 오셔서 붙여넣기 하시면 각인 세팅 끝! 참 쉽죠? 레이드를 가려고 했더니 헤딩, 프라이, 클경, 반숙, 숙련, 빡숙, 실수하면 사사계 박제 등 정말 많은 파티가 보이죠. 로아에서는 숙련도 별로 나눠서 레이드를 가요. 그렇기에 어? 반숙이 뭐지? 라고 하신다면 더보기란 혹은 카드로 나오는 영상 참고 부탁드립니다. 로스트아크 길드는 어디를 가입해야 하나요? 그냥 마구잡이로 길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로스트아크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어요. 혈석 수급만을 위한 혈석 길드와 친목을 위한 친목 길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본인 성향이 콘솔 게임하듯 혼자서 솔로 플레이를 즐겨 한다 그렇다면 혈석 길드를 가입하시면 되고요. MMORPG의 근본은 채팅과 잡담이지 라고 하신다면 친목 길드를 가입하시면 됩니다. 물론 친목 길드도 혈석 수급이 가능하고요. 길드는 처음 탈퇴하시면 24시간의 페널티지만 가입하시고 또 탈퇴하시면 페널티 시간이 점점 늘어나기에 가입하실 때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본인 성향에 맞춰서 가입하시길 기원합니다. 로스트아크 조금 해봤는데 아이템이 너무 많아요. 인벤 정리 도대체 어떻게 해요? 제가 도와드립니다. 물론 간단하고 깔끔하게요. 아이템에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아이템 티어가 적혀 있어요. 아이템 티어 1, 2는 다 가져다가 버리셔도 무방하고 아이템 티어 3에서도 전설 등급은 전부 분해하시거나 버리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뉴비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정보는 쿠폰을 입력하셨다면 전설 카드팩 선택 상자라는 아이템이 여러분들의 인벤토리에 있을 텐데 절대, 결코, 무조건, 매우, 많이, 아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쓰지 마세요. 뭐에 쓰는데 쓰지 말래요? 물어보시지 말고 무조건 쓰지 말고 딱 세 달만 가지고 있으세요. 그러면 자연스레 아 지금이구나 하는 타이밍이 꼭 올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새 벌써 마지막 10번째입니다. 로스트아크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재밌나요? 재미는 주관적인 영역이라 모시모시모시 이야기하면 당연히 너무 뻔하고 듣고 싶은 답변이 아니잖아요. 로스트아크 게임 순위 그리고 MMORPG라는 장르의 게임 중에 로스트아크보다 많은 유저를 가진 게임이 있나요? 모두에게 재밌을 수는 없지만 대다수에게 매력 어필이 충분한 게임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혹은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꼭 본인이 직접 한번 플레이 해보시길 권장해요. 그럼 게임이 재밌는지 언제 결정해야 해요? 하는 의문이 자연스레 떠오르실 것 같아요. 발탄이라는 군단장 레이드 혹은 뉴비분들이 이번 하이엑스를 통해 레벨업을 하시고 처음 겪는 쿠쿠세이튼 레이드를 진행하시고 군단장 레이드가 재미있네 하시면 여러분은 로아라는 게임이 맞으시는 거고 노잼 하신다면 로아라는 게임에 안 맞는 분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어요. 마지막 진짜 마지막으로 뉴비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콘텐츠가 하나 있어요. 바로 카드작이라는 건데요. 어비스 던전 6종, 아르고스, 오레아 2종, 더 나아가서 낙원 3종까지 보통 카드작이라고 분류해요. 사또님 이거 한번 해보니까 너무 노잼이고 너무 노가다가 심해요 하실 수 있는데 많은 캐릭터가 아니라 그리고 전부 다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아르고스 6종을 우선순위로 두고 꼭 일주일에 한 캐릭이라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러분들은 게임을 하시다가 두세 달 정도 지나면 카드라는 벽 앞에서 좌절을 하시게 될 텐데 지금 해두는 카드작이 여러분들을 두세 달 뒤에 행복한 로생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고 꼭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뉴비분들에게 전하는 10가지 이야기 같이 보셨는데요. 기존 유저분들도 뉴비분들도 공감가는 이야기인지 맨날 물어보고는 싶은데 너무 뻔한 답변이 아니었는지 걱정도 되고 우리 목구분들이 아크라시아에 잘 적응하셔서 저와 함께 즐거운 로생을 보냈으면 해요. 이 영상을 보시고도 모르겠고 애매하고 아 이 질문도 해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매일 오전 9시부터 트위치 유튜브에서 생방송 진행 중이니까 언제든 놀러 오셔서 여 사또쿠니 히사시부리 하고 인사하시면 제가 아주 반갑게 맞이할 테니까 꼭 놀러 오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